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뒤, 그 다음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도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이거 출발 신호는요, 5m 정도 진행하시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30m 이내에 끄셔야 돼요.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시고, 도로폭이 좁으니까 맞은편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시고,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가볍게 넘으시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입니다. 정의선 앞에서 하면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우회전하십시오. 스탑. 하나, 둘, 셋. 확인하시고 천천히 좌우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때 중앙선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5030 때문에 50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km 안 넘게 주행하십시오. 자, 맞은편에 정면에 우측에 불법 주행차 차량이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3초 뒤에 깜빡이 꺼주시고. 주위 살피면서. 자, 방지턱이 보이네요. 가볍게 넘어야 되니까 브레이크 살짝 그리고 떼고 다시 엑셀. 500m 앞에 왼쪽 도로. 횡단보도 사람 없죠? 자, 브레이크 살짝 떼고. 300m, 네, 좌회전.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미리요. 속도 줄이시고. 자, 좌회전 들어와 있네요. 자, 1차로 들어갑니다. 자, 살피면서 1차로. 이때 중앙선 안 밖에 조심하시고요.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2.4km 지점에서 유턴할 거니까 굳이 진로변 가지 말고 1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국도기 때문에 출차로가 아닙니다. 자, 70km 구간이니까 여기서 지속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오면 50 이상 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오면 60km를 넘기셔가지고 5초 정도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15초 중에서요. 자, 70km 구간이고요. 80km만 안 넘으시면 실격 없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피신호 바뀌었죠? 브레이크. 신호등 보이게 쓰십시오. 정지선 위치하고 신호등 위치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네. 자, 기어 놓고 출발.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시고요. 앞에 신호등 적색. 방금 초록불 바뀌었네요. 그러면 바뀔 일 없겠죠? 네.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80만 넘게.
앞에 질러뱅 하나 차 주의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60km 구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구역이기 때문에 70km까지 10km 초과 안 봐주니까 60 안 넘게. 지금 제 속도는 58km입니다. 자, 500m 유턴. 유턴. 신호위반 조심하시고요. 150m 유턴. 깜빡 켜시고 발은 브레이크 얹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속도 줄이면서. 자, 깜빡이 껐다 켜야 됩니다. 바로 껐다 바로 킵니다. 자, 앞에 신호 바뀌었고 앞차가 돌고 돌아야 돼요. 기다리시고요. 자, 여기서 꺾으시면 안됩니다. 중앙선 밟기 때문에 앞차 돌고 나면 점선에서 이제 핸들 다 돌리고요. 네, 오른쪽. 네, 끝으로 해서 왼쪽 안전 확인하면서 2차로로. 자, 마찬가지 60km 구간 60을 안 넘게 주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500m 우회전. 브레이크. 네, 70km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만약에 차가 빨리 출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차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를 넣으십시오. 300m 우회전.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30m, 40m 이상.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자, 횡단보도 사람 없으니까 멈출 필요 없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안 꺼지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인데 혹시라도 50km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횡단보도에 300m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죠? 진행합니다. 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적신호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 하셔야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중립은 안 넣으셔도 되고 일시 정지. 네. 1초, 2초, 3초 좌우 살피고 우회전.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요거 우측 깜빡이를 꼭 켜야 되는지 확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우회전이 아니라 주차장 들어가 입구니까. 오른쪽. 예,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종료를 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꺾어서 종료점에 도착했습니다.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고 키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시험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